안녕하세요, 석구입니다. 지난번 남쇼에서 새롭게 출시된 마틴의 신무대를 저희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. 오늘은 이 중에서도 마틴의 D18 사틴 모델과 D28 사틴 모델이 통기타 이야기에 입고되어 그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었습니다. 한번 이 두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먼저 스탠다드 시리즈에서 신모델이 발표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. 근래 마틴에서 발표한 신모델들을 살펴보자면 보통의 경우 아티스트 시그네처거나 혹은 스페셜, 리미티드와 같이 좀 수량이 한정된 특정 모델들이거나 그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인데요.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큰 폭의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때에 마틴은 스탠다드 시리즈에서 사틴 모델을 발표함으로써 비교적 부담없이 마틴의 스탠다드 시리즈를 매력적인 가격으로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 우선 이 두 모델은 기존의 풀글로스, 유광기타라고 할 수 있는 D18과 D28, 여기에 사용된 목재나 제작 방식은 동일합니다.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바로 피니쉬, 사틴 처리가 되었다는 점인데요. 이 사틴은 이제 저광 피니쉬를 의미합니다.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무광이라고도 부르는 게 바로 이 사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피니쉬가 사틴 처리되면서 작업 단계와 시간을 효율적으로 줄여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던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그렇다면 이 기타들이 가진 소리의 느낌은 어떨까요? 비교를 위해서 한번 이 네 가지 모델, 풀글로스 두 모델과 사틴 두 모델의 소리를 들어보고 오겠습니다.
소리 어떻게 느껴지셨나요? 제가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서 이 네 개의 소리를 비교해 봤을 때 네 모델 모두 마틴의 스탠다드 시리즈다운 그런 풍성한 울림과 깊은 사운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. 개인적으로 사틴 모델들을 연주해 봤을 때 소리가 더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들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. 이 중에서 D18 사틴 모델의 경우는 마호가니 특유의 담백하고 듣기 편안한 음색이 자연스럽게 퍼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. 그리고 D28 사틴 모델의 경우는 로즈우드에서 느껴지는 그런 풍성하고 꽉 찬 느낌의 저음이 넓은 곳까지 부드럽게 커버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. 이걸 최종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유광 모델들은 좀 더 소리가 단단하고 모여있는 듯한 음색을 갖고 있다고 느껴졌고요. 사틴 모델들이 이보다 더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퍼지는 그런 음색을 갖고 있다고 느껴졌습니다. 이번에 마틴 스탠다드 시리즈에서 출시된 신모델들로 미루어 짐작해보자면 마틴 역시 현재의 경제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이에 걸맞는 매력적인 가격의 기타들을 출시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오르는 이러한 상황에 발맞춰서 그에 맞는 모델들을 출시하는 것은 그동안 200년의 역사를 가진 마틴 기타가 겪었던 경험들을 잘 활용해서 지혜롭게 이 상황을 함께 헤쳐나가고자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.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번에 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